오늘의 앱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GitHub입니다. 사이버펑크 2077 전역일 계산기. 제목은 농담이고요. 한 유저가 사이버펑크 2077 출시일이 얼마 남았는지 알려주는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267일 남았군요. 트위터입니다. 스타2 해설자 제프 로빈슨 사망. 전 스타크래프트2 선수이자 해설자였던 제프 로빈슨이 지난 토요일 급성 질환으로 33세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외국 스타 커뮤니티에서 무척 사랑받는 해설자였다는데요. 거의 모든 웹진과 커뮤니티가 추모 중입니다. 스팀입니다. 언더레일 엑스페디션 출시. 언더레일 확장팩 엑스페디션이 드디어 오늘 출시했습니다. 최초 발표된 지 3년이 넘어 드디어 완성된 겁니다. 언더레일은 처음엔 혼자서 만드는 게임이었는데요. 천천히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나중엔 스튜디오 규모가 무려 4명이 됐습니다. 이번에 나온 확장팩은 지하 세계의 거대한 호수를 탐험하는 컨셉인데요. 250개의 새로운 지역이 추가됐고 다양한 새로운 무기와 80개의 새로운 피트가 추가됐습니다. 제작진은 이번 확장팩에 자신들의 피와 땀 그리고 영혼을 갈아 넣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인 개발 게임으로 자꾸 오해하는데 4명이서 만든 게임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프로그래머 1명, 퀘스트 디자이너 1명, 아트 디자이너 1명, 캐릭터 모델러 1명, 이렇게 4명이군요. 확장팩은 현재 스팀에서 1,500원에 팔고 있고요. 본편과의 합본은 20% 세일에 21,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비디오 게이머입니다. 보더랜드3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더락, 드웨인 존슨을 영화에 출연시키길 원한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보더랜드가 영화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보더랜드 영화는 지금 제작 초기 단계라는데요. 프랜차이즈에 충실한 작품을 만들 거라는군요. 보더랜드3의 디렉터 폴 사진은 인터뷰에서 더락, 드웨인 존슨을 클랩트랩 역으로 출연시키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했습니다. 한편 옆에 있던 아트 디렉터는 드웨인 존슨보다는 미국의 배우이자 코미디언인 빌 머리를 희망했습니다. US 게이머입니다. 넷플릭스 위쳐에는 목욕통 씬이 등장한다. 하지만 누가 목욕통에 들어가는지는 말해주지 않았다. 쇼러너 로렌 히스리치가 샌디에고 코믹콘 2019에서 한 말입니다. 위쳐 이번 시즌에 목욕통 씬이 등장한다고요. 하지만 누가 목욕통에 들어가는지는 말해줄 수 없답니다. 다만 목욕통만큼은 확실합니다. 기사는 우리 모두가 게롤트를 희망하고 있다고 적었는데요. 일단 전 아닙니다. 게임 인포머입니다. 넷플릭스 위쳐 시리즈는 게임 스토리라인을 채택하지 않을 것이다. 넷플릭스가 제작 중인 위쳐 시리즈가 안제이 사코프스키의 원작 소설에 기반할 거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게임에서 영감을 받을 생각이 없냐는 기자의 질문에 쇼러너 로렌 히스리치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답하며 게임을 채택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히스리치는 한 번에 한 시즌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나머지 시즌을 염두에 두기 시작하면 머리가 폭발할 거라 말했습니다. 누군가 시즌 7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라고 묻는다면 그저 거기까지 갈 수 있는 행운이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VG247입니다. 기어스5는 해금 대신 돈 주고 캐릭터를 살 수 있다. 기어스5는 시즌 패스도 없고 랜덤 박스도 없을 거라고 발표했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혹시 랜덤 박스가 있더라도 현금을 주고 사는 랜덤 박스는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또 경험치 부스트를 돈 주고 살 수 있다는 것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사실은 멀티플레이에서 캐릭터를 현금 주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게임 플레이를 통해서 해금해도 되는데요. 현금을 주면 바로 특정 캐릭터를 얻을 수 있다는군요. 트위터입니다. 히데오 코지마는 데스 스트랜딩에 당초 키아누 리브스를 추천했다. 하지만 진짜 원했던 건 매지 미켈슨이라는군요. 왜 매지 미켈슨을 원하면서 추천을 키아누 리브스를 했던 걸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샌디에고 코믹콘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시 트위터입니다. 배틀 로얄로 쉽게 돈을 벌 수 있겠지만 만들고 싶지 않다고 코지마가 말하다. 역시 샌디에고 코믹콘에서 한 말입니다. 청주에서 큰 박수가 쏟아졌다는군요. 유튜브입니다. 폴리스트라이크 게임 플레이 공개. 폴리스트라이크는 도타2의 워크샵 툴로 만든 카운터 스트라이크라고 합니다. 시점도 1인칭에서 탑다운 뷰로 바뀌었습니다. 시점이 바뀌면서 스나이퍼 사정권이 짧아졌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중앙을 밀 때 그전처럼 자주 죽진 않는다는군요. 또 1인칭 카스보다 더 많은 총알을 견딜 수 있나 봅니다. 하지만 개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중에 바뀔 수 있습니다. 폴리스트라이크는 올해 말 모두에게 무료로 공개할 거라고 합니다.
현재 버전을 해보려면 제작진 공식 후원 사이트에서 후원을 하면 됩니다. 다시 유튜브입니다. 비욘드 투 소울 PC 버전 출시. Ever since I was born, I've been linked to an entity. 유명 할리우드 배우 앨런 페이지와 윌럼 도포가 직접 모션 캡처에 참여한 독특한 심리 스릴러 게임 비욘드 투 소울 PC 버전이 오늘 에픽 스토어에서 출시했습니다. 게임 속 주인공 조디는 엄청난 힘을 가진 알 수 없는 존재와 연결돼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조디는 엄청난 문제나 위험에 휘말릴 수도 있고 진정한 자아를 찾는 여정에서 가슴 아픈 이별을 겪기도 한다네요. 한국어도 지원합니다. 락페이퍼 샷건입니다. 울펜슈타인 영블러드는 출시 때 레이트레이싱을 지원하지 않는다. 프로듀서 저크 구스타프손이 인터뷰에서 직접 밝혔습니다. 레이트레이싱을 지원하긴 지원할 건데 언제 그게 이루어질지는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 쪽 엔지니어가 열심히 레이트레이싱을 구현하려 일하는 중이라네요. 지금까지 해놓은 걸 본 바로는 꽤 좋았다는군요. PC게이머입니다. 중국의 게임 중독 규제가 미국의 게임 개발사들을 곤란한 윤리적 상황에 처하게 만들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PC 시장이면서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게임에 대한 검열과 규제가 심한 나라입니다. 중국에서 게임을 출시하려면 복잡한 관료주의 시스템을 뚫어야 할 뿐 아니라 중국의 공격적인 게임 법률에 순응해야 합니다. 중국의 공산당 가치와 맞지 않는 폭력, 고어, 용혼, 정치적 메시지 같은 건 모두 금지인 겁니다. 중국의 비디오 게임 규제가 강화되면서 게임 회사 텐센트에도 정부의 압력이 커졌습니다. 그러자 텐센트는 게임 중독을 막겠다고 미성년자가 게임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이런 게임 시간 규제에 순응하는 게 전체주의 정권을 더 강화시키는 거 아니냐는 정치 사회학적 질문이 제기됩니다. 디지털 프라이버시 연합의 대표 매트 에릭슨은 미국 회사들은 지금 이런 감시 체제에 동참할지 말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LA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에릭슨에 의하면 중국에서 사업하는 기업에게 중간은 없습니다. 완전히 순응하던지 아니면 말던지 둘 중 하나입니다. LA타임즈는 LA에 위치한 개발사 라이엇게임즈를 집중 탐구합니다. 라이엇게임즈는 중국 최대 테크회사 텐센트의 소유입니다. 텐센트는 에픽게임즈, 액티비전 블리자드 같은 회사의 주식도 상당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LA타임즈 기사에 의하면 라이엇게임즈는 이미 텐센트로부터 중독 반대 시스템을 개발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문화국이 위반한 규제에 맞춰서 말이죠. 이 새로운 시스템은 중국 버전 롤에는 이미 적용되어 있습니다.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하루 2시간 이상 게임을 할 수 없거나 하루의 특정 시간대에는 플레이할 수 없습니다. 중국 정부의 호의를 사기 위해 텐센트만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아닙니다. 와우 중국 서버도 게임 시간 규제를 도입한 지 벌써 몇 년이 됐습니다. 이런 시스템의 가장 큰 걱정인 점은 유저가 국가 아이디를 입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유저를 식별하고 게임 시간을 추적하기 위해서요. 그러면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아시아 국가, 한국과 비슷하다고 적혀있는데요. 한국은 이제 주민번호 요구는 없어지지 않았나요?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디지털 프라이버시의 활동가들은 이 시스템으로 수집된 데이터가 중국 공산당 정부로부터 나쁜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합니다. 중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미국 게임 개발사들도 잠재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공모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미국 시민 자유연합의 활동가 제이 스탠리는 미국 사회에 속한 미국 기업들은 미국의 가치에 따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기업들이 해외에서 전체주의 정권과 손잡고 운영되는 건 진짜 문제라면서요. 근데 바로 그게 지난 10년 넘게 미국 기업이 해온 일이라고 기사는 말합니다. 비록 구글은 공식적으로는 2010년 중국에서 사업을 접었지만 여전히 작년에 검열된 버전의 검색 엔진을 중국에 출시하려고 준비하다 사람들의 분노를 산 바 있습니다. 구글조차도 중국에 순응하는 겁니다. 이 이후로도 기사는 계속 이어지는데요. 너무 길어지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PC게이밍 레딧입니다. 언더레일 리뷰를 볼 때마다 혼란스러워. 한 글쓴이가 언더레일 리뷰를 볼 때마다 혼란스럽다고 했습니다. 이 게임에 대한 사랑과 증오가 너무 극단적으로 갈린다면서요. 댓글러들은 이 게임이 매우 하드코어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줬습니다. 언더레일은 시작부터 자비가 없고
캐릭터를 잘못 키우면 정말로 어느 순간부터 게임을 못 깰 수 있습니다. 대신 엄청난 깊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전적인 게임을 좋아한다면 사랑할 거라고 말했네요. 저도 제 인생에서 해본 RPG 중 보통 난이도를 기준으로는 언더레일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모험 내 어드벤처입니다. 모험 너 3일째 길을 잃고 헤매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안 돼, 나의 무슨 뭐 사치코 짱 뭐 이러면서 애들 되게 몰입해서 잘 재밌게 하던데 니가 사랑을 알아 이러면서 연애 시뮬레이션도 안 해본 니는 사랑을 몰라 이러면서. 얼마나 심오한 게임성을 갖고 있는지 몰라 이런. 그렇구나. 그래, 나는 사랑을 그냥 앞으로도 모르고 싶다. 야,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에 모험내였습니다. 뭐